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 이번 주말 나들이 갈 곳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풍은 물론이고 억새 장관을 함께 볼 수 있는 창녕 화황산을 유내림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황금빛 물결. 억새가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인 창녕 화황산입니다. 산 정상을 부근으로 억새가 끝없이 펼쳐지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드넓게 억새 평원이 나타납니다. 해발 750m 부근의 분지를 둘러싼 창녕 화황산성과 억새 평원이 주위와 묘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화마로 7명이 숨지고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복원과 함께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광에 등산객들은 힘든 산행도 금세 있습니다. 예, 아들하고 오늘 단풍놀이 가자 해서 항상 오는데 오늘 너무 좋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예. 가을의 절정을 추억으로 남기려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저 화황산 저 이 억새가 그냥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한 장 담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창녕 화황산 억새는 이번 주말쯤 절정의 가을 모습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